매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캣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타마시 네이션즈에서 새롭게 발매한 피규어 아츠 제로 시리즈로 발매된 원피스 와노 쿠니의 백수의 왕, 사왕 중에 한 명인 카이도 피규어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피규어 아츠 제로에서 발매한 백수의 왕 카이도 피규어를 언박싱해봤습니다. 박스를 열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엄청난 무게감과 웅장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카이도 외 얼굴 조형을 살펴보시면 와노 쿠니의 패자다운 포스 넘치는 인상이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발 샘플샷 때문에 많은 구매자분들께서 걱정을 했지만 발매와 동시에 그런 걱정을 한 번에 종식시키면서 카이도우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들어가 있는 뿔 조형의 주름도 세세하게 만들어주었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파츠 덕분에 카이도우의 포스가 한층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디 소체 또한 우락부락한 괴물 같은 신체를 섬세하게 표현해줬으며 특히 복부에 코즈키 오덴에게 배인 도원 토츠카의 상처 부분을 맛깔나게 표현해줬습니다. 왼팔 부분에 용비늘 문신과 해골 마켓 또한 제대로 새겨줬으며 하반신 부분의 옷 디자인과 보색 부분이 정말 의외로 킬링 포인트라 상상 이상으로 퀄리티가 좋게 뽑혔습니다. 베이스 부분에는 원작 형식의 카이도우의 일러스트와 함께 피규어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바위 베이스가 함께 있으며 카이도우의 망토 또한 크고 넓게 펼쳐져 있지만 솔직히 뒤태가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제가 소장하고 있던 반프레스토 SMSP BWFC의 올마이트와 비교를 해본 모습입니다. SMSP 시리즈도 크기 면에서는 결코 작은 편은 아니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5만원대의 가성비 피규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SMSP 시리즈로 발매된 원피스 피규어들도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츠제로 시리즈로 발매된 백수의 왕 카이도 피규어를 리뷰해봤습니다. 이전에 발매되었던 메가하우스의 맥시멈 카이도우의 중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원피스 찐덕들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손에 대는 건 부담이 있었는데요. 맥시멈 카이도우가 38cm이고 아츠제로 카이도우의 크기가 약 31cm 정도인 걸 생각해보면 가격적인 면과 크기적인 면에서 아츠제로 카이도우가 맥시멈의 대체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발매된 원피스 제일복권 화제의 킹과 역제의 퀸도 피규어로 발매되어 국내 샵에서 입고 예정이니 백수 해적단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참조하시길 바라며 동일한 아츠제로 라인으로 카이도우의 자식인 야마토도 발매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